이번 주 많이 보셨던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소식들,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쓰는 소식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토스뱅크의 입출금 통장 금리가 소폭 내려간다는 기사를 지난 월요일에 가장 많이 보셨습니다. 이게 특히 2% 저지선이 깨졌다는 데 의미가 있는 기사였는데 당시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토스뱅크는 모레부터 기본 입출금 통장인 토스뱅크 통장의 금리를 연 2%에서 연 1.8%로 0.2%포인트 내립니다. 토스뱅크 통장은 토스뱅크의 혁신성을 대표하는 상품인데요. 연 0.1% 이자라는 은행권 통념을 깨고 2021년 10월 출범과 함께 2%라는 파격금리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간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몇 차례 바뀌긴 했지만 2% 이자선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역마진 등 토스뱅크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토스뱅크 소신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토스뱅크 측은 최근 고객 수가 1천만 명을 넘고 흑자 전환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춘 만큼 성장 일변도보다는 조달 안정성과 수신자산 균형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킹 통장 금리는 연 2%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신고 전환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본 입출금 통장은 토스뱅크가 금리를 연 1.8%로 낮춘 가운데 K뱅크는 300만 원까지 연 2%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300만 원을 넘어서면 연 0.1%가 적용됩니다. 카카오뱅크는 별도 조건 없이 연 0.1% 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파킹 통장으로 불리는 수시 입출금 통장에 힘을 주고 있는데요. K뱅크는 10억 원 한도에 연 2.3%를 내걸었고요. 카카오뱅크는 1억 원까지 연 2%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한도 없이 2% 이자를 주면서 자동으로 매일 이자 받기 기능을 적용해 일복리 효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네, 지금 기사에서 거론된 인터넷 은행들의 상품별 금리를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토스뱅크는 특히 K뱅크와 셈법이 좀 복잡해지게 됐는데요. 금리 면에서 보면은 K뱅크가 조금 더 유리해진 모습입니다만 여기 적혀있는 한도에 가까운 돈을 입금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토스뱅크가 조금 더 유리한 모습입니다. 토스뱅크의 1분기 순이익은 약 1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는 3분기에 90억 원, 4분기 120억 원가량의 이익을 내면서 상반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토스뱅크의 고객 수는 지난 2021년 1월에 100만 명을 처음으로 넘긴 데 이어서 1년여 뒤에는 500만 명을 기록한 뒤에 지난해 7월에 700만 명을 기록하고 지난 4월에 10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커진 상황에서 지금의 결정을 조금 꼬아서 풀이를 해본다면 큰 고객만 남기겠다라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 아닌가 싶은데 높은 금리를 보고 끌려왔던 토스뱅크의 고객들이 대거 더 높은 금리로 넘어가지는 않을지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초기 변화를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